주불이 진화됐지만 집이 타버린 사람들은 황망하기만 합니다. 들으셨듯 딸 집, 내 집 다 타버린 주민도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퍼지는 산불에 주민들은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와 사촌 중학교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저는 강릉 산불 대피소인 아이스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주민들이 황급히 이곳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 중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체육관 안에는 56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텐트가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체육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각종 담요와 세면도구가 담긴 구호 물품을 받아 텐트가 더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불은 아침에 발생했지만 주민들의 표정엔 거센 화마에 놀란 기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퍼진 불을 정신없이 피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타든 안 타든 너무 막막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막막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대피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산불 이재민 수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하는 상태라 이재민 수가 확정되고 나서 지원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강릉 산불 대피소 아이스 아레나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